소라고둥님, 제가 이 피임약을 좀 먹어도 될까요? 안 돼. 남성용 피임약 왜 없을까요? 초기에 개발되었던 남성 피임약은 우리 몸속 호르몬의 변화를 주어 정자의 성숙과 생성을 막는 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들에게선 구토,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의 잦은 부작용들이 발견됐었고 그로 인해 상용화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남성용 피임약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도 남성 피임약의 개발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약으로는 젠다로사가 있는데, 젠다로사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정자 자체에게 영향을 주어 복용 즉시 정자에게 3시간짜리 스턴을 먹이는 약인데요. 그런데 정자는 여성의 몸속에서 3-4일은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겨우 3시간 스턴 효과로 어떻게 피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까요? 정자가 처음 여성 몸속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20분 내로 빠르게 질속을 지나 자궁 경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약한 산성의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3억 마리의 정자 중 대략 30만 마리의 정자만이 자궁 경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자에게 이곳은 매우 혹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젠다로사를 먹게 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정자들이 3시간 동안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20분도 힘든데 3시간이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정자가 죽게 되겠죠.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약이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정말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의 부담 역시 적은 약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복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소라고둥님, 이번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줄까요? 그럼